안녕하십니까. 2022년 해양수산 엑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 대상 모집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주식회사 폴즈다이나믹스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창업자를 동료이자 협업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3년에 설립한 10년차 엑셀러레이터로 현재까지 12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을 6개월 이상 중장기 보육해왔으며 올해는 다양한 영역의 스타트업에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 4개 계정에서 156억 규모의 100% 민간 펀드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자 전용 업무주거 복합공간인 어반 크리에이터스 유닛을 자체 서비스하며 이곳을 거점으로 창업자를 만나고 투자자와의 네트워킹을 지원합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32개사의 기업분들과 만나왔으며 약 50건, 400억 원의 투자 연계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파트너십과 대표 보육기업들을 통해 선배기업의 인사이트 또한 기업분들에게 전달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4명의 코파운더와 9명의 분야별 벤처 파트너 및 고문, 그리고 9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번의 창업 경험과 2번의 엑시트 경험을 보유한 본사업 책임자인 강종수 대표이사를 포함해 대부분의 임직원이 창업 혹은 스타트업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초기 기업의 이슈에 직접 대응이 가능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자금 지원을 위한 투자 재원을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성 완료되는 100억 규모의 벤처 펀드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에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발굴, 보육, 투자, 사후관리, 회수 단계의 보유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세스는 저희가 포트폴리오 기업을 성장 지원하며 구축한 10가지 KPI를 기반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 코지다이나믹스는 기업 발굴과 보육을 위해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며 다양한 사업화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투자를 기점으로 후속 투자와 투자 연계를 통해서 기업 단계별 자금 견인하고 탄력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해양수산산업 발전 장애 요인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요구를 보시면 해양수산 기업의 다양한 니즈를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모든 스타트업에게 지원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10년간의 보육 경험을 통해 스타트업 성장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기술, 팀빌딩, 자금, 4가지 DNA를 탑재시키는 것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해양수산 인프라는 경남, 수도권, 전라권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충청권 등 타 지역에도 충분히 인프라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스킨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해양수산 스타트업들을 원격으로만 지원하는 것은 저항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영역이고요. 저희도 제대로 된 보육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서울과 부산 두 거점을 이원화시켜서 직접 스킨십을 하는 밀착 지원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HRM, 법률, 세무, 회계, ICT, 자금 조달과 네트워크 등 기업 성장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전문 영역의 멘토단을 필두로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 멘토와 선배 기업, 적합펀드 운용사까지 해양수산 분야 기업의 단계별 지원을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의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1대다 방식의 멘토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이 이슈를 해결함과 동시에 4가지 DNA를 짧은 시간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다면적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이 과정에서 기업이 당면한 이슈의 해결뿐만 아니라 해결 역량을 내재화시켜서 자생력을 통해서 성장이 가속화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점 중에 하나는 서울과 부산, 핵심 거점 모두 보육시설과 공간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스타트업이 성장 단계에서 수도권과 동남권 거점의 이동 동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해주고 확장이나 영업적 측면에서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해양수산 분야의 우수 스타트업 발굴과 선발, 공통교육과정, 중간 IR 평가, 전문 분야와 투자 역량이 특화된 인사이트 트랙, 모의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데모데이, 향후 기수 간 협업 및 네트워크를 위한 수료식, 그리고 사후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모집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두 단계의 심사를 거치면서 스크리닝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양수산 분야의 스타트업을 가려낼 예정입니다. 저희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보다 어느 한 가지 포인트를 핸들링했을 때 잠재되어 있던 역량이 터져나오는 그런 기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선발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10개 기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포트폴리오 마일스톤을 기반으로 현재 시점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이때 도출된 데이터는 향후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업 기간 내에 달성 가능한 KPI를 설정하고 저희 전담 멘토가 실시간으로 추적 관리하면서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별로 성장 전략이나 KPI 같은 경우 전담 멘토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지만, 저희가 10개 기업분들을 보육하는 데 있어서 공통 영역에 대해서는 인큐베이션 트랙이라는 커리큘럼을 제공을 할 텐데요. 스타트업의 시장 해석 역량이나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그리고 내부 역량 강화, 시장 검증 등 초기 기업이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고요. 단순 이론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이 아니라 사례 위주의 내용과 참여형 워크숍을 통해서 오롯이 참여하신 분들이 해당 인사이트를 흡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저희 콜즈 다이내믹스가 10년간 초기 기업들을 지원하며 쌓인 데이터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됐고 검증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큐베이션 트랙 이후에는 엑셀러레이션 트랙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전담 멘토의 기업 관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외부 전문가 매칭, 그리고 기술 및 전문 영역에 대한 1대다 멘토링 방식의 보육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엑셀러레이션 트랙은 본 사업에 참여한 순간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엑셀러레이션 트랙을 진행할 때 저희 콜즈 다이내믹스가 그동안 투자를 진행을 했던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성장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한 중점 관리 항목에 기반해서 지원을 할 거고요. 사업 기간 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시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자금 및 투자 전략 트랙입니다. 인큐베이션 트랙에서 저희가 공통적인 영역에 대해서 다루기는 하지만 자금의 영역은 좀 구분해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인사이트나 역량에 의해서 성장이 이렇게 가속화되는 시기들도 있지만, 반드시 자금의 견인을 통해서 성장하는 시기가 올 텐데요. 이때 자금 흐름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가속화되던 성장의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금 및 투자 전략 트랙이라는 개별 트랙을 통해서 자금 흐름에 대해서 특화된 커리큘럼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내부의 자금 시뮬레이션과 더불어서 단계별로 저희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자금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 자금을 조달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전략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교육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되면 저희가 중간평가를 통해서 우수기업과 집중관리 기업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중간평가 과정은 저희가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사전 진단 과정에서 설정했던 KPI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중점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창업 유관기관과 그리고 사업수행 책임자, 그리고 적합펀드 운용사를 포함한 심사위원 구성을 통해서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중간평가 단계를 지나게 되면 인사이트 트랙이라는 심화 과정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아마존 AWS의 HR 세션, 그리고 기술 지원, 그리고 B2B 위주의 해양수산 분야의 세일즈 전략, 그리고 법률, 세무회계, 경영 전문 영역에 대한 지원, 지식재산권 관리 등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파트너를 활용한 전문교육 커리큘럼을 첫 번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투자자랑 시각 차이를 좀 좁히기 위해서 리버스 스피치 매칭 데이라는 과정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투자 검토를 진행을 하다 보면 기업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투자사가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이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되는 질문이 오고 가면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에 다가가기까지 좀 시간을 상당 부분 소요를 하게 되는데, 이 원인은 투자자와 기업의 시각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좁혀서 저희가 좀더 생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끔 할 거고요. 투자자가 투자 철학과 발굴 희망 기업에 대해서 역으로
참여 기업분들에게 IR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들을 숙지한 채로 단계별 투자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저희 전담 멘토가 직접 개입을 하면서 참여 기업과 전담 멘토 그리고 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3자간 IR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사이트 트랙의 마지막은 저희 콜즈 다이나믹스가 보유한 다양한 보육 인프라에 대한 제공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어반 크리에이터스 유닛을 통한 인재 발굴 및 공간 지원, 그리고 아마존 AWS 파트너십을 통한 기술 및 크레딧 지원, 알리바바닷컴 글로벌 서비스 파트너십을 통한 B2B 채널 확보, 그리고 다양한 현업 전문가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내부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어반 크리에이터스 유닛은 초기 창업 기업의 세일즈, 인재 채용, 투자 유치를 위한 거점인데요. 오피스와 라운지, 다이닝을 통해서 업무와 휴식, 식사까지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트랙이 종료되고 나면 사업 수행 성과와 성장 계획을 발표하는 오션 IR 데모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콜즈 다이나믹스가 자체 보유한 모의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투자자의 관점의 IR 영역, 그리고 생태계 관계자나 일반 참관객이 잠재 고객으로서의 PR 영역에 대해서 다면적인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가상화폐를 통해서 모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우수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본 사업에 참여한 기업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투자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최소 1억 원의 직접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고 성장 단계에 따라서 5억 원 정도의 투자금이 후속으로 유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참여해 주시느냐,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잘 따라와 주시냐에 따라서 이 이상의 금액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년 투자 희망 분야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이 계획을 기반으로 후속 투자 패스트트랙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빠른 후속 투자와 팁스 그리고 R&D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콜즈 다이나믹스가 준비한 2022년 해양수산 엑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짧은 영상으로 모든 내용을 전달드리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청 공고문을 보시면 포함되어 있는 제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콜즈 다이나믹스 김영준이었습니다.